오토바이 엔진 자동차의 적용, 혼다 프로젝트 엔드사 눈길. 자동차와 오토바이 기술이 만난다. 혼다의 프로젝트 엔드사 쇼카를 통해서다. 영국 오토카는 혼다가 프로젝트 엔드사를 통해 1륜차 엔진 기술과 4륜차의 만남을 최첨단 기술을 통해 선보인다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혼다는 오는 9월 열리는 2015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프로젝트 엔드사라는 콘셉트카를 공개할 예정이다. 프로젝트 엔드사라고 불리는 자동차쇼를 위해 제조되는 차량은 전세계 모든 혼다 스튜디오를 대상으로 개최한 경연대회에서 글로벌 디자인 경쟁 부문 대상을 차지한 차량이다. 일본 아스카에 소재한 오토바이 디자인 스튜디오와 와쿠에 위치한 자동차 스튜디오, 그리고 혼다의 노력이 조합되어 만들어낸 보다 흥미진진한 사용자 경험을 창조하는 자동차다. 혼다는 이 쇼카를 위해 몇 가지 기술적 세부 사항을 공개하기도 했다. 티저 이미지에 따르면 엔진은 센터 스파인의 한쪽으로 치우쳐 자리한다. 한 명이 탑승할 수 있는 이 차량의 운전석은 엔진의 반대쪽에 자리해 차량 무게 중심을 잡는다. 모터사이클로 유명한 혼다 1륜차 엔진을 4륜차에 장착하는 방식으로 차량 무게를 줄였다. 티저 스케치는 또한 혼다의 1960년대 F1 차량을 연상케 한다. 바로 혼다 RA270이다. 지난 1965년 혼다는 RA271을 통해 아시아 최초로 F1 그랑프리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이 차량의 파워 플랜트는 거의 확실히 혼다의 모터사이클 엔진의 라인업에서 유래할 것으로 보인다. 혼다는 스몰 트랙카에 적합한 고출력 V4 모터의 강력한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 엔드사 콘셉트카는 1965년 10월 혼다 사상 최초의 F1 우승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차량일 가능성이 있다는 게 오토카의 추측이다. 혼다는 4륜차의 조정성과 2륜차의 자유를 동시에 제공하는 차량이라고 말한다. 이로 인해 차량 운전석이 오픈형이면서 차체 셰시는 4륜차 셰시를 사용한다는 점을 유추해낼 수 있다.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프로젝트 엔드사의 베일이 벗겨질 예정이다.